이게 뭐야? 이게 뭐라뇨? 빨리 좀 풀어봐요. 제가요? 그럼 누가 풀어요? 바빠 죽겠는데? 아니, 나도 바쁜데. 우선 저쪽으로. 네. 아직 멀었어요? 이게 푸는 건지 엉키는 건지.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요? 머리카락 다 뽑히겠네. 그러게, 갑자기 이렇게 멈추면. 다 풀렸다. 핸드폰을 두고 와서. 눈은 장식품이 아니. 괜찮아요? 아, 네. 근데 셔츠. 이게 뭐야? 내 메이크업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가세요. 아 네네 가세요. 그렇게 바라볼 땐 내게 무슨 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볼래. 아무 허락도 없이 볼 때 자꾸 두근거리는 내 맘 넌 어떻게 책임질 건데. 저 따뜻한 태양 같은 저 드넓은 바다 같은 지금 네 얼굴이 내게 떠오르잖아. 너 지난밤 혼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셔츠? 건축 일 하시는 거예요? 아, 아니요. 자원봉사요. 저랑 같네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렇죠. 빨리빨리 합시다. 네?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땐 내게 무슨 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볼래. 저 따뜻한 태양 같은 저 드넓은 바다 같은 네 가슴 속에 안길 거야. 난 아무 말 못하는데 내게 안길 수도 없는데 자꾸 네 얼굴이 내게 떠오르잖아. 너 지금
여기 계셨네요? 아, 네. 저는 서지혜예요. 아, 네. 저는 정희찬입니다. 커피 잘 마실게요. 해피타트 많이 해보셨어요? 아, 많이는 아니고 청소년회복센터를 짓는 해피타트는 처음이에요. 청소년회복센터를 잘 아시나 봐요? 아, 뭐 일이 그쪽이라 조금 알아요. 지혜 씨는? 부모님이 지방에서 청소년회복센터를 운영 중이세요. 해피타트 자원봉사하러 왔는데 우연히 이곳이 청소년회복센터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. 회복센터랑 인연이 많네요. 아, 그 혹시 머리는 괜찮으세요? 그때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졌던데. 안녕 닮아 생긴 것 같은데 책임지세요. 책임요? 제가요? 뭘 그렇게 놀라요? 그냥 해본 말인데. 그 책임은 지혜씨가 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제가 왜요? 뭘요? 셔츠요. 그 화장품 때문에 제가. 노래 뭐 들어요? 지친 하루 끝에 집에 돌아올 때 어쩔 수 없이 생각나던 너의 따뜻한 품과 귓가에 내려앉던 목소리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내 눈물은 언젠가 말라 너무 채우다 양보하지 너를 그리며 색깔 없는 그림을 그리겠지 뭐가 있어요? 아, 혹시 있나 해서. 와, 깜짝이야! 아, 그냥 가구 좀 구경하려고요. 가구요? 뭐 사시려고? 아, 아니, 그냥. 나 보러 온 거 아니에요? 아니, 맞긴 한데, 아, 덥네요. 어떡해.
어떻게 알고 왔어요? 내가 따로 금방 알려준 적 없는 것 같은데. 아, 우연히 지나가다. 그래요? 이 동네 사셨어요? 네, 저기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. 아. 제가 할게요. 포장할 줄 아세요? 에이, 그럼요. 잠시만요. 포장 잘하시네요. 이 정도 가지고 뭘. 마셔요. 아, 네. 근데 머리 파마하셨어요? 아, 네. 스타일이 좀 변화를. 귀엽네요. 대학생 같아요. 그래요? 대학생.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. 제 스타일 아니라고요? 아니, 귀엽다고 방금. 저는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해요. 남자답고 깔끔한 스타일? 아... 죽었어, 씨. 네? 아니요.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, 집에서 기다리는 와이프? 왜 자꾸 핸드폰을 봐요? 아니요, 절대 아니에요. 일 때문에 그래요. 소송 중이세요? 사기당하신 거예요? 아니요, 사기는 무슨. 이게 전자소송이라고 인터넷으로 이제 소송 서류도 받아볼 수 있고요. 이제 관련된 문서도 확인할 수 있고 소송 절차도 이제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오해보다 무슨 일 하세요? 저 평범한 직장인. 평범과 법은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요? 네, 평범하려면 법이 필요하죠. 상당히 밀접해 있어요. 그래서 하시는 일이? 공무원이에요. 평범한. 네? 네,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. 배달 가야 할 것 같은데. 그래요? 이거요? 네.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. 같이 가요. 괜찮아요. 문 잘 잠그고 따라와요. 괜찮은데? 예쁘게 쓰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거울 빼요. 판사님, 여기서 뭐해요? 너 여기서 뭐해? 나 이 판사님이랑 맥주 한잔 하려고. 근데 머리 뭐야? 레알 박근? 근데 누구세요? 판사님? 판사. 늦었네요.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. 혹시 그 설렘 펑펑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, 방심물관님.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? 변호사?
변호사님이신가? 아니, 클럽? 홍대 쪽 느낌은 아니고 이태원인가? 아! 맞다! 저 혹시 진원고등학교 서지혜? 네, 저 알아요? 너 어떻게 알아?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? 나, 강세웅. 강세웅? 아, 그 새우가? 완제적 별명. 잘 지냈어? 뭐야, 새우깡? 웃긴다. 제가 또 한때 한강했지 말입니다. 세웅이깡, 새우깡. 근데 너 엄청 변했다. 내가 좀 멋있어지긴 했지. 우리 판사님 덕분에. 아, 판사님. 평범한 공무원? 판사라고 뭐 엄청 특별하진 않아요. 다 똑같아요. 똑같다고? 내 옆에 판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 내 속이 속이 아니다. 너가 알면. 늦었다. 빨리 가라, 세우깡. 아, 데려다 줘. 빨리. 어? 너는? 아, 내가 빠질게. 이것도 좀 풀어봐. 응, 어떻게 하려고? 지혜야, 잘 가. 형이 너 데려다 주고 싶다고 나보고 빠지래. 다음에 보자. 아, 진짜. 애를 보내. 갈까요? 네. 네. 바빠? 아니, 작업 중. 다 같이 뭉칠까? 다? 일찬 씨도? 응.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땐 내게 무슨 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볼래. 아무 허락도 없이 볼 때 자꾸 두근거리는 내 맘 넌 어떻게 책임질 건데. 저 따뜻한 태양 같은 저 드넓은 바다 같은 네 가슴 속에 거야. 난 아무 말 못하는데 내게 안길 수도 없는데 자꾸 네 얼굴이 내게 떠오르잖아. 너 지난밤 훔쳐간 내 맘을 돌려줄래. 아무 말 없이 뺏어간 나의 맘을 고요하던 내 안에 들어와서 정신없게 날 뒤흔든 내시고요. 해피타트 때 봬요. 네, 꼭 갈게요. 꼭. 그럼 쉬세요. 저희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같이 와줘서 고마워. 아니야, 뭘. 근데 일찬 씨는 많이 늦네. 원래 판사가 일이 엄청 많아. 그래? 칼퇴하는 공무원 아니야? 절대, 절대 아니야. 이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이 사건 하나에 엄청난 양의 서류를 꼼꼼히 보고 읽고 생각하고. 캬,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. 좀 많이 바쁘긴 해도 우리 우찬이 형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. 알지? 너 우리 우찬이 형 좋아하지? 아니야.
뭐? 아니라고? 아, 아니 그게 아니고 좋긴 한데 둘 다 밍밍이들이네 안 되겠어 내가 참견 좀 해야겠어 강세형 실무관 어, 형 의찬씨 둘이 뭐야? 남들이 보면 연인 같아 보이겠지? 전혀 연인 같아 보이지 않는데?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? 피곤하겠다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형 같이 갈래? 뭐 밥 먹었으면 우리 둘이 먹고 배고파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가요 가 어, 같이 가요 저쪽인데 포커페이스가 사랑 앞에 속이다 보이네 제가 알게요 제가 따른 물이 맛있어요 시원하게 뭐 드실래요? 어, 제시 뭐 드실래요? 너 파스타 좋아했잖아 파스타 먹어 어머 너 그걸 기억해? 내가 좀 세심한 남자지 너가 언제부터 그랬냐? 여자한테는 원래 세심해요 아,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인기 제일 좋은 거라고요 인기가 아니고 배려 그냥 사람이 하는 거 착각하지 마. 파스타. 파스타 먹을게요. 나도. 저도. 그때 생각나냐? 우리 1학기 체육대회 때 너 주전자 들고 가다 넘어져서 옷 다 젖고 무릎 다 까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내가 체육복도 빌려줬는데 맞아 그때 아픈 것보다 창피해서 엄청 울었는데 네가 나 놀리던 애들도 혼내주고 양호실에도 데려다주고 정말 고마웠었어 이제야? 그때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 그 빚 오늘 갚을게 오늘은 내가 쏜다 무슨 소리? 오늘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는데 오늘은 됐고 다음에 나랑 있을 때 나한테만 쏴 아니 뭘 도와줬는데? 아, 이 판사님이 국민자매재판 피고인 김호민 씨 집에 뭐 필요한 거 이것저것 부탁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혜한테 SOS 쳤죠 아 근데 왜 둘이 또 만나는데? 아 일이 있으면 만나야죠 아니 둘이 만날 일이 또 뭔데? 동창회 겸 어릴 적 이야기도 하고 추억 떠올리기랄까 와, 누가 보면 아련한 첫사랑인 줄 첫사랑의 아련한 기억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너 그때 나한테 반했지 내가 막 도와주고 그랬어 혹시 내가 막 첫사랑 그런 거 아니야? 아니거든 첫사랑? 아니에요 첫사랑 그런 거 내가 낼게 제가 낼게요 아, 내가 낸다고 대신 둘이 만나지 마 나도 껴줘 셋이 만나 아, 우리 그냥 친구 사이 인정해 주세요 네? 판사님 아무 말 못하는데 내게 안길 수도 없는데 자꾸 네 얼굴이 내게 떠오르잖아 오빠
어, 그럼 감사하죠. 아, 덕분에. 어, 오. 어. 아, 감사합니다. 지혜야. 어? 너 그 기린이 불쌍하지도 않니? 그러지 말고 환상한테 가봐. 아니야. 피곤하네. 나 먼저 갈게. 며칠째 연락이 없네. 모르겠다. 공방문도 닫혀있고. 너 뭐 아는 거 없냐? 그때 그 일 때문인가? 그때 그 일? 에헤이. 이렇게 여자를 몰라서. 아니 무슨 연애를 한다고. 아무 일 없었는데. 뭐지? 오늘따라 왜 이렇게 티라미슈 케이크가 먹고 싶냐. 달달한. 빨리 말해. 수작 부리지 말고. 아이 수작이라니. 아,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? 어, 괜히 이러는 것 같아. 봐봐. 오늘 오픈식이잖아. 당연히 지혜에게도 연락이 갔겠지. 그럼 지혜가 참석할 확률이 매우 높아. 이 미리 대비해서 케이크라도 사가면 얼마나 좋아. 이런 센스쟁이야. 이 케이크 중에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티라미슈로. 근데 또 하필 내가 티라미슈를 제일 좋아하네. 파마 한번 속았으면 됐어. 이제 안 속아. 아, 그건 아니지. 아니, 그냥 해본 말인데. 아니, 냉큼 가서 볼 줄 누가 알았나. 아니 이게 뭐야. 도와준다 해놓고. 아니, 이것도 내가 사고 이것도 내가 사고. 케이크도 내가 사냐. 먹고 싶은 건 넌데. 아, 싫음 말고. 별로 궁금하지 않구나. 아니 궁금한데. 아, 알았어. 말해봐. 일단 계산부터 하고 보고. 야. 너 왜 혼자야? 엄마 어디 갔어?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땐 내게 무슨 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볼래. 야, 분위기 좋은데요. 신경 많이 썼어요. 아니, 되게 엄청 애썼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언니. 어, 이 파수님도 오셨네요. 수고 많았다. 감사합니다. 와, 멋지다. 뿌듯하네요. 진짜 뿌듯하네. 이래서 봉사를 하나 봐요. 야, 숟가락 얹지 마. 한사님, 숟가락이라뇨? 숟가락 아니고 붓가락. 저 벽화를 제가 입으스로. 우리 수용이 붓가락 얹는 거 참 잘해. 아유, 어?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.
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종호 판사님. 네. 아, 정 판사님, 저 어디를 하시네요. 오셨어요, 정 판사님. 네, 이렇게 어디를 하시는데요. 와야죠. 너무 좋아 보입니다.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판사님. 저 기억하시죠? 그럼요. 잘 지내시죠? 예.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여전히 저희 집에서 보호 관찰 잘 받고 있습니다. 불금 때 좀 이상해지는 것만 빼면 아주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이 제가 불금을 그냥 즐기는 게 아닙니다. 이 흔들리는 청춘을 좀 더 가까이 이 눈높이를 맞춰 이해하고 이 계도식 과자나 먹어, 과자. 강아지네? 아까 그 강아지네? 아까 그 강아지요? 네. 아는 강아지요? 아까 길에서 만났거든. 근데 여기까지 왔네? 날 따라왔나? 강아지도 미는 알아보나 봐. 야, 가서 거울이나 봐. 얘 내가 좋은 거 같은데? 자씨, 이 형의 잘생김을 담고 싶냐?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하, 근거 없는 자신감. 근데 유기견인가? 주인이 없나 보네. 너무 귀엽다. 야, 이거 진짜 유기견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어쩌냐? 이참에 저희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울까요? 그건 안 된다. 장정 둘만도 버거워. 집에 돌아오면 반기는 사람은 없고 이 불안한 내 삶에 꼬리라도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키우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아, 남자 셋이 너무 삭막하잖아요. 작은 강아지 한 마리인데 우리가 키워요. 네? 야, 강아지 냄새 많이 나. 남자만 있는 집에 강아지까지. 노노노. 어차피 우리도 잘 안 씻잖아. 아마 이 판사님보다 이 강아지가 더 자주 씻지 않을까요? 제가 씻기고 배변 단단까지. 산책은 내가. 야, 나도 맨날 씻거든. 일이 많고 바빠서 가끔 거르는 거지. 야, 그리고 나 집주인 무서워. 어쩌지? 주인이 있는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? 우선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서 주인을 찾아볼게요. 주인이 없으면 저희가 키울게요. 아이들도 덜 낯설어하고 정서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아, 아쉽다. 키우고 싶었는데. 너도 여기서 방황을 끝내라. 저 지혜씨 티라미슈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는데. 어때, 경치 좋지? 지혜야, 우리 판사님, 아니 예찬이 형 진짜 괜찮은 남자야. 근데 아직 뭘 잘 몰라. 이 일밖에 모르고 머리에 법밖에 없어, 법밖에. 하지만 정말 성실해. 그건 내가 인정. 이 내가 도와주려고 자극도 해보고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줘도 이 둘이 진도가 안 나가네, 진도가 안 나가. 제발. 빨리 진도 좀 빼. 알겠지? 형, 내가 얼마나 저렇게 해줘야. 자리 고맙다.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. 남자의 최고의 매력은 뭐다? 박력. 앉을까요? 저 녀석이 참 말이 많죠? 재밌잖아요. 두 사람 통과제리 같아요. 통과제리. 둘이 힘든 시간을 꽤 많이 보냈거든요.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 거죠, 뭐. 원래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나요? 무슨 말인지. 아무나 부탁하고 그러면 다 받아주고 그래요? 아니요, 아닌데요. 저번에 예쁜 여자분이 부탁하고 그러니까 바로 다정하고 친절하게 받아주던데요? 아니 그건 저희 법원 직원뿐이라. 에이, 그것 때문에 삐져 있었어요? 친절한 건 좋은데요, 모든 여자한테 다정한 건 저희 못해요. 저 완전 차가운 남자예요. 차도 나 마시죠?
저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. 그래서 저한테도 차가울 거예요? 세상 다정할걸요? 다정이가 아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바로 절 거예요. 드실래요? 네. 시원하네요. 우크렐라도 있네요? 세용이 센스가. 아니, 사실 제가 몰래 연습을 좀 했거든요. 정말요? 아, 근데 진짜 기대하시면 안 돼요. 벌써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. 벌써 빌리 for like shining day 내 맘에 허락도 없이 너 들어와 우리 함께 많은 걸 나누고파 그대가 있어 나의 세상이 빛이 나 진짜 내 말에 너무 충실한 거 아니야? 너 노크 좀 진짜! 아 노크는 무슨 노크야. 진도 이따가도 빼시고 가자. 단체 사진 찍는다고 내려오래. 어 맞다 내 선물. 정희찬. 내게 무슨 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볼래. 너 지난밤 훔쳐간 내 맘을 돌려줄래. 제가 만든 거예요. 예, 감사합니다. 사장님, 네? 요즘 빈티지가 유행이라던데 제 거 바꿔드릴까요? 안 돼, 안 바꿔줘. 바꿀 생각 없어. 돌아가. 돌아! 아, 안 들린다. 난 아무것도 못 들었다. 자, 다들 웃으시고요. 좀 모이시고요. 강세용 실무관, 지혜 씨로부터 좀 떨어집니다. 자, 찍습니다.